아라 누나. 제가 어디에 가요? 오늘은 MTV 캐리어 다는 거를 배우러 갑니다. 누굴 만날까? 그 옛날 대박. 잠깐만. 안녕. 오늘 어디 가고 있나요? 오늘 저희는 흡착식 접착 캐리어. 접착 캐리어 아니고 흡착식 캐리어. 땡. 안녕. 오늘은 제가 놀러 가기 전에 아버지랑 놀러 갈 때 제가 이렇게 로드랑 MTV가 있는데 두 대가 차에 안 들어가서 요거를 빌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전에 먼저 제가 연습하지 않으면은 당황할 것 같아서 혼자 할 수 있게끔 오늘 한번 사전 연습해 볼게요. 일단 제가 차를 잠깐 빌렸습니다. 여기가 저를 찍어주셔야죠. 이거 저, 어? 저를 찍어주고 있네. 대박. 잠깐만. 있는 이거. 공기를 뺏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하는 작업인가요? 이렇게 해야 딱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흰 게 안 보이게. 차 망가지는 거 아니죠? 튼튼한가요? 약간 빨판 같은 거네요. 그쵸. 이게 안 보일 정도로 해야 안전하게 딱 되는 거예요. 반대편도. 이게 손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장갑을 끼세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혼자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사실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쵸? 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가져갈 자전거는 MTV랑 로즈랑 두 개 가져갈 건데요. 일단 이 한 대는 아버님 자전거인가요? 네네. 일단은 로즈부터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뒷바퀴를 제가 고정시킬 거예요. 일단 이 정도를 살짝 올려놓고 바퀴를 먼저 빼야죠. 그쵸. QR이 예쁘네요. 네, QR이 오, 이 라체 소리가 예쁘게 들려요. 경량 QR이죠? 은주만 씨도 이거 쓰시나요? 여기에 살짝 왼쪽에 네. 붙었잖아. 네. 살짝 오른쪽 당겨가지고 위로 올려야 돼요. 네. 이렇게 앞바퀴를 뺀 다음에 왼쪽 이쪽입니다. 그쪽 MTV인데요? 아니요, 여기. 아, 그분인가요? 네, 제가 밟을 올릴 때는 네. 여기를 잡고 이렇게 네. 끼운 다음에 여기 시스테이 위에를 잡아요. 여기요? 거기 잡아도 돼. 아이고야. 자폐를 할 수 있어요? 심심하게 이거 낀 것 같죠? 끼고 이거 괜찮은가요? 다시 이게 페달은 이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물려야 돼요? 네, 이쪽을 잡고 이쪽을 잡고 얼마나 돌려야죠? 보통 QR 끼우듯이 그다음에 좀 너무 헐거우면 더 돌려줘야죠. 네. 이 정도 튼튼한 것 같아요. 이거는 뒷바퀴 고정하는 건데요, 가운데 중립을 꼭 맞추는 게, 모든 자전거는 중립을 맞춰야 돼요. 지금 살짝 흐트러져 있어요. 살짝 오른쪽으로? 네, 약간 더 오른쪽으로. 네, 이 정도로 중립을 딱 맞춰준 다음에 이게 딱 보시면 딱 안 걸려 있어요. 뭔가 걸쳐져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위쪽으로
이쪽으로 붙여주면은 돼요. 여기도 아까처럼 이 흰 부분이 안 보일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이거 탈락이에요. 왜 탈락일까요? 이게 좀 이렇게 할 때 좀 이때는 바퀴를 들어서 좀 이렇게 여유분 있는 대로 와서 브레이크도 꽉 점매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튼튼한지. 잘했나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잘못하면 자전거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항상 붙이고 다녀도 이 흰색 부분이 어느 순간 풀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풀리진 않겠지만 한 번씩 마음의 안정이 있게끔 한 번씩 체크를 쉬는 시간마다 눌러주셔야 돼요. 네. 다음 난관인 MTB죠? 이 무게가 많이 무거운데 혼자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조아라는 힘이 셉니다. 그렇죠? 천하장사 백두장사시군요. 그러고 네. 보니까 이거는 대신 엑셀? 엑셀 방식이라서 MTB 자체 거를 빼서 그대로 하면 돼요. 저거는 따로 샀어요. 맞죠? 따로 산 건 아니고 원래 들어있는데 MTB는 이렇게 엑셀을 껴야 하기 때문에 구멍이 커요. 엑셀? 엑셀. 이런 걸 엑셀이라고 이놈이, 하나요? 이렇게 꽂으면서 이걸 엑셀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이 구멍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 구매를 했어요. 아, 저거랑 다른 거예요? 응, 다릅니다. 로드용 MTB용. 이제 알았네. 한번 다시. 제가 힘을 내서 어디 간지러워요? 목이 물렸어요. 아, 진짜? 힘을 내서. 아, 잠깐만. 그쪽 이쪽 방향으로 꽂아야 하니까 네. 이쪽에서 잡아야죠. 아,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꿀팁.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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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할 수 있어요. 먼저 잡고 자리를 잡고 이 상태에서 엑스를 끼웁니다. 네. 잠깐만. 엑스에서. 됐어. 아구를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아구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이것도 네. 이렇게 보통 QR 끼듯이 잘 돌아갈 때까지. 잘 돌아가죠? 일단 더 돌려. 세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으쨔. 자, 아주 힘이 세시군요. 그렇죠. 네. 아, 제가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중원이가 해주지. 근데 이게 사람이 딱 필요할 때가 되니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 배워놓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쉽게 드는 법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원래? 네, 여기 프레임을 잡고 올려가지고. 프레임을 잡고 되나요? 네. 네. 프레임을 잡고 이렇게 올려서 여기도 이렇게 힘 누른 다음에 이 흰색 부분 있죠? 중앙을 붙여줘야 돼요. 그쵸? 아직 중앙이 안 맞나요? 중앙이 안 맞네요. 중앙이 중요하죠?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또 삐뚤어져 있어요? 살짝. 어떻게 알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응. 딸리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뭘 먼저 해야 되는 상관없죠? 네. 이걸로 꾹꾹 눌러요. 눌러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해야겠냐고 배웠냐면 아빠 차에 둘 다 못 태워서 제가 타고 오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배워놓는다면 쉬울 것 같아요. 차에 들어갈 자리가 되나? 없어서 오늘 그래서 80km 탔나요? 아, 그렇죠. 힘들었어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필요한 건 힘 같아요. 일단 한 손에 네, 들어 올려가지고 QR 꼭 잠그고 뒤에 마지막에 이거 확인하고 그 전에 센터 맞추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바퀴를 챙겨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놓고 현장에서 현장 주차장에서 그냥 가실 분들 많다 그래요. 이렇게 참 쉽죠잉?